한국 옛날 그때 모습하고 좀 많이 보이죠. 여자애들은 그래도 가렸는데 남자애들은 그냥 같이 다 벗겨놓고 우리가 살아 살았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남자들은 전혀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입는 우리가 평상시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남자들 보면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여자들을 봐야지 종족이 구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다른 종족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왜 월남을 택했는가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도에서 봤겠지만 동남아시아라면 바로 옆에 밑에 캄보디아 거기는 선교사님 나간다고 하면 선교사 비자 주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서 자유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월남을 가게 되면은 제가 선교사로 얘기할 수도 없고 현지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들키면은 추방당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왜 하필이면은 월남을 가야 되느냐 자유스러운 태국 가든지 같은 동남아니까 캄보디아를 가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성경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금 개역 개정판을 썼는데 우리 개신교에 쓰는 거 다른 개역 한글판에는 모든 적속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는데 그 어떤 민족이라는 게 족속이고 족속이 종족이 그렇습니다. 종족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종족 이야기로 돌아오면 54개 종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언어들이 이렇게 그룹핑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크메르라는 그런 언어를 가진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언어 일본어하고 우리나라말하고 어순이 비슷하잖아요. 몽골말도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배우기 굉장히 쉬워요. 한국말 말할 때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그룹핑을 해보면은 한 7가지 정도로 그룹핑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언어가 다 다른 언어가 다른 종족들이 54개 그만큼은 한 62개까지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사와 제가 가서 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쪽 그러니까 하노이라든가 사이공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월남에서 자주 월남 전쟁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당국의 감시도 심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시 안에가 많이 있어요. 또 몇몇 사람들은 산에 갈 수도 가는 사람들 계시는데 근데 저는 가면은 이제 거기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맡겨놓고 거기까지 가서 제가 또 선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분들이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배 선교사님 인호 선교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좀 많이 가본 그러니까 아까 말씀 스팅 족속이라든가 아까 추장과 얘기했던 그 족속은 또호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족속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선교사님이 리치아웃 해외분 계시는데 저는 가서 이 54개 되는 53개 되는 모든 족속을 한번 이렇게 접촉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월남을 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딘지 여러분 짚어볼 수 있나요? 아프리카의 북부에 저만 안 찍혀져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일부러 찍은 건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드로아로 갔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 오라고 했을 때 반응을 보여서 넘겨가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 이제 유럽 교회가 생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한 것이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스페인에서는 이 남미 쪽으로 가고 영국과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는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미국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양인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방향을 보면은